홈샵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케이스 보시면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메인보드 불량이 나서 메인보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가신 손님이 계세요. 근데 그 손님께서 모르겠어요. 뭐 여러 군데 알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수리를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거 H61 보드가 하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드렸는데 저희 H61 중고 보드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진짜 원래는 저희도 이제 중고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긴 하는데 급하게 구했어요. 이게 갑자기 뭐 오늘 컴퓨터 쓰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말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컴퓨터 쓰시고 싶겠죠?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거 구했어요. 요거는 저도 중고나라에서 근처에 사시는 분한테 이제 구입을 했고, 그래서 요거로 이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분도 그냥 이거 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새 거를 사려고 하셨는데, 뭐 8세대나 뭐 7세대 지금 뭐 가격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생각하는 금액보다 비싸니까. 네,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뭐 좀, 뭐 부담감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쳐서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게 보드가 불량했어요, 보드가. 근데 저희 보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드가 이제 저희 보드가 약간 시모스 에러가 계속 나는데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수리가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따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보드를 좀 괜찮은 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저희도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중고나라 같은 데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중고업체에서도 제가 뭐 따로 사긴 하지만 요즘 따라 중고 보드가 조금 많이 딸리네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희 동네가 중고 고장이 좀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중고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수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립만 간단하게 하고 일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요거 수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올리려고 찍는 거예요. 뭐 별거는 없고 태왕. 그때 제가 태왕이라고 했잖아요. 태왕 파워고 SSD 뭐 이렇게 놓으셨고 뭐 요거는 제가 바닥에 고정할 수 있나? 예, 바닥에 고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바닥에 고정을 해드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수리는 아니기 때문에 보드 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수화물도 다시 발라 드릴 예정입니다. 수화물도 뺐으니까 가급적이면 새 걸로 다시 교체를 해드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급하게 구해온 H61 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H61 보드고요. 근데 이건 뭐 직거래 할때뭐 어떻게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잘 된다고 하시니까 믿고 구매는 했는데 네, 소켓이나 이런 데는 이제 휜 곳은 없고 상태는 좋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분하고 거래했는데 싸게 구입했어요. 그래서 요분한테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싸게 해드리기로 했고 요거를 서머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뭐 양이 많아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펴서 바르는 거라서 그렇게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서멀 그리스가 딱 적당하게 바르는 겁니다. 적당하게 SSD는 제가 이거는 이게 PC방 이것도 PC방 케이스예요. PC방 케이스기 때문에 PC방 케이스 요거는 좀 유명한 PC방 케이스는 아니고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들어가겠죠? 이거 맞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맞네.
안 맞아. 이렇게 놔야 되고. 하나만 조여야 될 것 같아요. 양면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만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구멍이나 양면으로 붙여가지고 바닥에 붙여줄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양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바보 같은 놈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하나 그럼 구멍 보이시죠? 구멍 요거 하나만 쪼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좀 단단하게 조여준 것 같아요. 김상, 예, 여기 딱 붙었어요. 근데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딱 붙었어요. 안 떨어져요. 네, 양면으로 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간에 손님이 오셔서 약간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조립은 거의 다 됐고 그래픽카드 꽂고 그래픽카드 고정을 하고 전원 껴주고 그리고 네,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파워 온. 네, 잘 돌아가고요. 그래픽카드 잘 돌아가고 화면도 네, 기가바이트 잘 나오고 바이오스도 업데이트 해 놓으셨네. 이 메인보드를 저한테 팔았던 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다 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 교체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i5 2500에 램 8기가 그리고 인터넷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 잡혀 있는 상태고 550ti. 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재부팅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잘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네, 메인보드 교체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